자, 116번. 재심은 현관펜 칠해보면, 일단 뭐 파란색이든 뭐 녹색이든, 오리진에 관한 글이네요. 그죠? 무엇에 대한 오리진이야? 빅뱅은 무조건 건들고 가야죠. 그치?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빨간색으로, 미스 언더스투드 빨간색 칠해놓고요. 그러면 빅뱅이 좋은 거야, 안 좋은 거야? 좋아요, 안 좋아요? 안 좋아, 안 좋아. 그쵸?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가치 판단, value judgment라고 하거든. 미스 언더스투드. 그쵸? 이 value judgment는 주로 누가 하냐면 형용사가 하는 거야. 그래서 형용사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야. 자, 그러면 우리는 과학자들은 빅뱅에 대해 과학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? 그러면 모르고 있는 거야? 잘 모르는 거죠? 잘못 알고 있는 거죠? 미스 언더스투드니까. 자, 그럼 보기 볼게요. A번. 자, 지금 색칠하는 단어들 잘 보세요. 컨스트럭트 밑줄 꺼볼까요? 색칠해 볼까? 컨스트럭트. 됐죠? 지금 컨스트럭트는 미스 언더스투드하고 잘안 맞죠? 오해를 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, 컨스트럭트는 안다는 뜻이잖아. 그치? 컨스트럭트는 안다는 뜻이고, 잘 이해했다는 의미죠. 그래서, 디벨롭 할 수가 없는 거야. 제시문을 디벨롭 할수 없고, 구성하는 거니까. 자,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understood라는 단어를 보고 부정적인 단어를 고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. B번 보세요. Can actually. 형광펜 칠해볼까? Can actually. 이것도 정답이 안 되죠? 실제로 알아서 안 되는 거야. 몰라야 되는 거야. 미스 언더스탠드라는 단어에 대한 스플릿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걸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. 네. 여러 해석을 읽으면서 에코가 뭐지? 이러면 안 되는 거야. 그냥 헛소리다라는 거, 허수아비인 줄 알아야 되고, 이런 페이크 단어를 자꾸 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에코는 뭘까? 이렇게 생각해서. 자, 어떻게든 읽으면서 우리는 디벨로프를 하려고 해야 한다. 일단 B가 모양이 안 맞잖아. 그치? 이게 불일치 전형적인 특성이다. B번 같은 보기가. 자, C번 읽어보면 Far too simple 형광펜 칠해보세요. 너무 좋죠? 너무나도 심플, 단순하니까 오해하기 딱 좋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빅뱅이 뭐냐고 하니까 펑 터지는 거예요. 뭐 이렇게 해서 우주 탄생에 대한 근원을 너무 심플하게 본게 결국은 언더스투드, 오해의 소지가 생기게 됐다는 얘기죠. 그죠? 그래서 이 심플이라는 단어 때문에 정답은 10번이 됩니다. 단순하다. 그러니까 거의 재진술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. 116번은. 기본 보세요. convince. 이건 안 되는 거죠.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잖아. 그래서 A, B, D 보기는 construct, actually, convince 이런 거는 다 좋은 이해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정답이 될수 없다. 그래서 정답은 10번이다.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.